자, 오늘은 자 테이크 백 상태를 지나서 이제는 하프 스윙. 자, 일명 L2L. L에서 L까지 라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어 프로들이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면은 풀스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리가 내 클럽의 재원 거리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프스윙이나 4분의 3 스윙, 자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L2L, L2L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늘 L2L에 대한 동작 우리 정확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자 우리 테이크백 상태에서 자 그대로 손목을 위로 꺾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손목을 위로 꺾어준다. 자, 이게 어떤 동작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포킹이라는 동작인데, 자 많은 분들이 자 잘못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자 코킹은 위아래로 손목을 쓰는 거지 절대 좌우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코킹 동작은 반드시 위아래로 쓰게 돼 있지 자 상하로 돼 있는 거지 좌우로 쓸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자 손목이 아파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손목이 아픈 이유가 바로 코킹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킹은 위아래로 쓴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자 우리 가로축의 라인 그대로 어떻게 돼요? 코킹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손목을 요렇게 꺾어줘요. 이렇게 꺾어주고 자 어깨를 그대로 올려줘요. 수직으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드시면은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내 팔이 가로축과 일직선상이 되게 돼 있다. 자 이게 바로 L의 백스윙 동작입니다. 자 다시 자 그대로 테이크백 상태에서 그대로 코킹을 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손을 들어준다는 느낌. 자 이게 바로 L의 백스윙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기가 올바른 L의 백스윙 동작을 취했는지 자가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 뭐냐면은 자 집에 보시면은 자 벽면이 있을 거예요. 자 벽면이 있는데 자 제가 이쪽에 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에 보시면은 벽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스탠스를 한번 써보세요. 자 스탠스를 쓰고 자 이 상태에서 테이크백 상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코킹을 하고 수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클럽 헤드가 벽에 닿게 돼 있습니다. 자, 클럽 헤드가 닿지 않는다. 이건 너무 업라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클럽 헤드를 닿고 너무 눌러가지고 손이 앞으로 나온다. 이것은 너무 플랫한 겁니다. 너무 평평하게 스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테이크백하고 코킹하고 자 L백 스윙을 했을 때 바로 이 클럽 헤드의 선과 내 엉덩이의 끝선이 어떻게 돼요? 같은 선상에 놓여지게 돼 있다. 자, 이거 집에서 한번 자가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의 구질이 교정에 들어가요. 스윙 교정에 들어가면은 자, 우리 프로들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이 L스윙입니다. 그래서 프로들도 이제 시즌이 끝나고 다시 교정에 들어가면은 자 모든 교정은 어디에서 돼요? 거의 대부분은 L스윙에서 임팩 다시 L까지 넘어가는 이 하프스윙에서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서 자 왔어요. 체중이동 임팩 다시 L 동작 우리 데칼코마리 자 어떻게 되어있어요? 두 동작이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자 L 자 L 자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자 체중이동 다시
자, L. 자, 다시. L.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백스윙 갈 때 하체라든지, 자, 머리를 고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자, 테이크 백 상태는 괜찮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프 스윙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자, 허리를 조금씩 쓰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머리가 밀려버려요. 몸하고. 몸하고 밀려버려요. 자, 이게 스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스웨이 동작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상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동작이 더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허리를 그 자리에서 척추각을 두고, 자, 회전하는 느낌. 많이 회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대로 들어준다. 대신 머리는 볼을 보고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중이동 임패. 다시. 자, 테이크 백. 그대로 L. 체중이동 임패. 자, 이 동작. 자, 이거 한번 연습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